네, LG 헬로비전 보고 계신데요. 디즈니와의 뭐 제휴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매수세가 몰렸어요. 지금 내용이 디즈니 관련해서 국내에 상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파트너가 LG U+입니다. 그런데 이 LG U+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LG 그렇죠. 헬로비전이거든요. 네. 정작 오늘 LG U+, 제 포트폴리오 안에도 있습니다. 네. 오늘 LG U+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LG 헬로비전이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타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를 놓고서 오히려 가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헬로비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디즈니하고 LG U+가 손을 잡게 되면 앞으로 컨텐츠에 있어서는 제3위가 아니라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몰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뭐7%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매매 전략은 좀 조심스러워요? 네. 네, 오늘은 일단 장중에 16.8% 가까이 이제 상승이 네. 나타났었다가 상승분을 다소 좀 반납을 하고 있어요. 오후장에 네.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반납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LG 헬로비전이 이제 400억 가량 이제 투자를 해서 지역 채널 콘텐츠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좀 다소 좀 지명도가 있는 연예인분들은 이제 출연을 시킨다든지 네, 하는 맞아요. 그런 이제 자본을 투자 자본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7,5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기대를 했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가격을 7,500원으로 잡고 향후에 진행되는 흐름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